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조금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피곤해서, 저는 이제 피곤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 팽창하는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이렇게 막 팽창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서 중국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막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에만 오면 한국에서 아프던 것도 안 아프구나. 더 상쾌해지는 거예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몸이 가뿐해져가지고, 다니는 곳곳 굉장히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주였죠. 아주 뭐 여기 한국에는, 서울에는 이렇게 도로가 후끈후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확 이렇게 숨이 막힐 듯이 그런 뜨거운 열기가 항상 사방에 퍼져 있는 것이 여름 날씨인데, 중국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되게 시원하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데 가을 바람처럼.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저는 그래서 야, 우리가 피서를 온것 같다. 그렇게 이 더운 여름을 피해서 제가 중국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을 때 적절하게 아주 상쾌하게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더니 재작년에도 보았고 작년에도 제가 갔었죠. 그때도 보였던 얼굴이 이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님, 그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네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참 아쉽고, 이렇게 또 이별이 있구나.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덜 아쉬운 것은 저도 천국 가면 그분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언젠가 갈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가면 다시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보내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간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다시 만날 확신 있으시죠?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재작년에 이제 처음 저를 만났었죠, 중국에서.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했더니 한국에서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는가 하면은, 주일 교회 간 것은, 거기 가면 친구를 만나니까,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교회 가서 친구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는 재미로 교회를 조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문만 쳐다본대요.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왜 누가 안 왔지? 그 사람은 언제 오지? 계속 사람 오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내가 그때 조금 주님을 더잘 알고, 그때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이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돈 버는 것에 마음이 팔렸고, 주일날 휴식하고 친구들 만나는 재미에 빠져서 괴는 갔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뒷전이었다 고백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혼자 배우기를 애쓰면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한 곳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보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제가 안 가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부터 발을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천국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천국 가봤냐고 그러면서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대책이 없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신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예,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백에 백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로는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100% 확신을 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우리 행동은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과연 그럴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아유, 천국은 나중이고 보이는 세상이 먼저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을 제일 먼저 앞에 놓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 대답 잘해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활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까? 예,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막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남성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공손하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천국이 어디 있는가? 지옥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누구 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지옥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이렇게 막 덤빌 듯이 쫓아오길래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슬슬슬슬 피해서 나오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와, 나는 지옥 가겠다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먼저 지옥 가라고 했습니까? 어디? 예, 본인이 지옥 간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 가십시오 라고 제가 아주 정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이분이 왜 화를 내실까요? 지옥이 없다며요. 없는 지옥은 천번 간들 어떻고 만번 간들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란 지분 지옥 가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예. 우리는 참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더라고요. 예. 여기에서도 새가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고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저기 영종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바다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계시죠? 바다 구경 못 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다 구경 못하신 분. 계시네. 손 내리세요. 나중에 놀러 한번 가보세요. 그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 옆에 모래사장이 있고 모래사장 지나면 집들이 있어요. 바닷가에도 집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종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데 봤는데 그 바닷물이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저 바닷물이 갑자기 여기 막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바닷물은 항상 저기까지만 온다는 걸 알아요. 전 세계의 육지를 보고 육지를 보고 지구를 보시면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그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험난하고 그 수많은 물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이것이 육지에 올라오면 어느 선을 넘어서 서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닷가의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 바닷물을 무슨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바닷물을 어떻게 그 편편한 해변가에서 일정한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아무런 담도 없는데 스스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천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게 이것이 유지되고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또 참 신기한 것은 전 세계에 지금 73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본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본능.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본능이란 것이 있는데 이 본능은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본능이에요. 금방 갓난아기 갓 태어나서 엄마가 안으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먹어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안아주면 엄마 젖을 먹어요. 그 먹는 걸 경험했습니까? 배웠습니까? 아니죠.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래도 아는 것이 본능이에요. 음식을 찾고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식욕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사람으로 생긴 사람은 음식이 있으면 어때요? 손이 갑니다. 목이 마르면 뭘 찾습니까? 물을 찾습니다. 이게 뭐죠? 본능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예능 방송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24개월 지난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요. 겨우겨우 아장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 조금 하는 이 아이들이 그중에 어떤 특이한 남자아이는 꼭 여자아이만 보면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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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쁘다고 쓰다듬고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남자애들이 여자애에게 좌석에 끌린 듯이 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본능이죠. 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나이가 젊으셔도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본능입니다. 이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본능이죠. 예. 우리 남자분들만 잔뜩 있으면은요 시무룩한 것이 좀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다가 거기 여자분이 한 분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활기가 넘치면서 모두가 이 여자분의 시선을 끌려고 막 가진 폼을 잡으시고 멋있게 보이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안 가르쳐줘도 이것이 뭡니까? 본능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있고 특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이란 것을 주고는 그것을 해결할 해결책과 해결 대상을 주셨어요. 자,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본능을 주시고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음식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하면서 그 목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란 존재를 만들어 주시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게 만들어 놓고 그 그리움을 해소할 여자란 대상을 주셨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하면서 그 그리움을 해소할 남자란 대상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종족을 번식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올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본능을 주시고 그 본능을 해결할 해결책과 대상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기 싫은 거죠. 이거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배워야 합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본능을 주시고 그 본능을 해결할 대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 죽음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렀죠.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예, 죽음에 이르러서는요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죽기 싫은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지옥은 우리가 가봐야지 믿습니까?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또 알아요. 뭘로? 본능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능으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 지옥은 가봐야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죽기 싫은 마음을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주셨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지옥 가봤냐고 물을 때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지옥은 가봐야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은 본능이죠? 모두에게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생명이 누구나 다 끊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혼이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한쪽 다리가 부족해서 약간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불편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한 다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죠? 예, 우리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가 힘드십니까? 부활할 때 우리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예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는다 하면서 어째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보증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확실히 해주겠다는 약속의 표시죠. 저희 교회에 보시면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많이 자진신고해서 중국에 돌아가시면 길을 바랍니다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중국에 가지 못하시고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분들은 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야, 한국 정부에서 자진신고하고 나갈 때 재입국 허가서를 주시면 우리는 당장 나갔다 오겠다 그러죠. 재입국 허가는 뭡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증각서죠.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는 쉽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재입국을 허가한다는 보증각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종이 조각 하나 있으면 나가겠다는 거죠.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그 종이 조각을 믿는 거예요. 그 종이 하나 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부가 정부의 권위로 주는 이 종이 조각을 우리 많은 우리 시민들은 믿어요. 한낱 국가의 정부에서 주는 보증각서를 우리가 믿어요. 사실 또 그 믿을 수가 있죠.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우리에겐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부활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요.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미삼아 슬슬슬슬 흘리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대한 우리 생명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영생토록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말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 다 끝나고 누구나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기실까요? 고생했구나, 잘 왔다 안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주일날 나가서 안내를 하거나 이러면은 몇 달 만에 오시거나 가끔 오시는 분은요, 이렇게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다가 슬피해요. 좀 미안한 거죠. 자주 못 와서. 한낱 인간인 목사의 얼굴도 자주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주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할 존재인데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바로 보지 못하고 늘 피하면서 영원토록 사실 겁니까? 어떨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존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저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음의 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고 진리의 길에서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헛된 욕망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진리 위에 오늘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은 잠깐이요 저곳은 영원한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중국에 집 두 채 사놨소. 나 빌딩 하나 사놓고 상가 하나 사놓고 자동차 몇 대 샀소. 내 죽도록 힘이 빠지도록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지금 주님 앞에 왔소. 자랑할 겁니까? 뭐를 자랑하실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옥불로 떨어질 형편에 있는데 여러분들 돈 한 푼으로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